중소기업중앙회와 최저임금특별위원회가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참여한 15개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동결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성장 국면에 따른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 참석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현장의 문제점을 쏟아냈습니다.